엄청 맛있어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네. 와, 완전 베트남에 온 것 같아, 베트남에 온 것 같아. 안녕하세요, 스티브 자뿌입니다. 이곳은 제주 터미널 근처에 있는 남원식당입니다. 간판처럼 전복 뚝배기집이 아닌 베트남 음식점인데요. 제대로 된 베트남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교체하지 않은 간판이 아이러니했지만 기억에 또렷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이거 완전. 와. 그러면 국물 있는 게 뭐예요? 저 지금 분지에 구워 잡혀있는데. 아, 그럼 저는 저 그거 분틴 리엄 이거는 뭐예요? 분짜라고 보시면 돼요. 분짜? 네. 그러면은 분짜랑 이거 하나씩 주세요. 예예예. 선생님, 분리에 구워 이게 뭐예요? 쌀국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 쌀국수. 예. 좀 빨가요? 아니, 꽃게 육수 맛. 아, 꽃게? 예. 꽃게 육수? 예, 국수라고 하잖아요. 아, 이름도 생소한 분 리에우 꾸어와 분티 느엉을 주문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베트남 식료품들이 있었는데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느낌이 물씬 풍기는 실내는 아담했고 어릴 적 학교 복도에 깔려있던 바닥이 괜히 반가웠습니다. 완전 베트남 같아. 진짜 로컬 같다. 아, 그러면 사모님이 베트남 분이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아, 이거죠? 예, 이거 세 개 정도나가 비벼 드시면 받으실 거예요. 아, 이거는 무슨 소스예요? 피쉬 소스? 예, 예. 한국분들은 그렇게 불러요. 세 개? 예, 나는 세 개다가 비벼 드세요. 분팅 넣어. 주문한 분팅 능엉이 나왔습니다. 돼지고기와 오뎅 같은 피쉬볼이 올라가 있었고 야채와 쌀국수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피쉬 소스를 끼얹어 비벼먹는 스타일인데 고기와 야채의 조합이 참 좋았습니다. 고기는 숯불 돼지갈비 맛이었는데 땅콩가루와 새콤한 피쉬 소스가 잘 어우러져 아이들도 좋아할 맛이었습니다. 분팅 느엉은 샐러드같이 프레쉬한 느낌이었는데 분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와, 가격이 해자네. 쌀국수 같은 분 리에우 꾸어는 큼지막한 고기들이 푸짐하게 올라가 있었고 꽃게와 돼지고기로 육수를 낸 국물은 아주 시원했는데요. 푸짐한 비주얼만큼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준비된 소스들을 넣어서 먹었는데 이곳에 가시면 사장님의 안내대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금만 고추기름, 많이 고추기름을 냈구만. 이야, 고기가. 이야. 고기가 뭉텅이로 들어있어. 선생님, 이 고기도 돼지고기예요? 여기 꽃게하고 돼지고기 완자예요. 아, 돼지고기 완자. 어우, 완전 좋으네. 완전 로컬이네. 와, 피시볼도 엄청 커. 맛있어, 맛있어. 분 리에우 꾸어는 일반적인 쌀국수하고는 느낌이 달랐는데 적당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육수가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자동으로 엄지가 치켜 올라가는 그런 맛입니다. 넉넉한 고기와 고기 완자, 어묵 같은 피쉬볼도 좋았고 각종 양념들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정말 좋았습니다. 얇은 면을 선호하는 제게 이곳의 면 굵기는 딱이었는데요. 얇은 면과 쑥주가 씹히는 식감이 제가 원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먹었던 쌀국수들이 잊혀질 만큼 아주 인상 깊은 쌀국수였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사장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완전 베트남에 온 것 같아요, 베트남에 온 것 같아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하노이? 호치민? 호치민에서? 아, 우와, 진짜 맛있다. 여기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네? 몇 년 되셨어요, 몇 년? 6년 전 5년. 아, 5년? 와. 잘 삶아진 돼지갈비는 육질이 연하고 잡내를 잘 잡아 맛있었는데 들어있는 고기들이 푸짐해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왔습니다. 제주 터미널 근처에 가신다면 이곳 남원식당 쌀국수를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수고하세요. 여기 쉬는 날은 언제예요? 쉬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예, 예. 오픈은 몇 시? 보통 10시 반에서 8시까지. 10시 반에서 8시? 아, 저희가 좀 일찍 왔네. 아, 감사합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